아침 7시에 일어나서 첫 수유하고 사랑이 음악 딱 키고 놀아주는 시간, 놀타임 가지고 사랑이를 재우고 지금이 된 거예요. 저도 얼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젖병 소독된 게 하나도 없어서 급하게 소독기에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거고 이거는 큰 건데 사랑이가 이제 먹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 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큰 게 소독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은데 일단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요 해야 할 일들을 좀 하고 얘기를 할게요. 레알 유부 졸여가지고 안에 야채도 다 직접 해가지고 우엉이랑 당근이랑 계란지단이랑 다 해서 넣은 거 진짜 맛있어요. 식초 먹을 거예요. 딸기 유부초밥 전자레인지 데워왔고 사랑이 여기서 자고 있는데 수화드롭 다시 부활했어요. 수화드롭 졸업했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썼듯이 지금 보조기를 차고 있어요. 저 수화드롭 안에 보조기가 들어있는데 보조기를 너무 힘들어해서 수화드롭 없이는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드롭 다시 부활했어요. 겨우 정말 정말 힘들게 졸업시켰거든요. 육아를 안 해보신 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 엄청 공감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를 왜 한 번에 다 데워온 거냐면 안 나누고 하루 종일 얘는 식탁 위에 두고 계속 주워 먹으면서 육아를 할 거거든요.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낮에는 집도 토끼잠을 자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에는 안 깨고 통잠을 자줬거든요. 통잠의 기적이 왔어요. 그래서 통잠을 자줬는데 보조기 하고 나서부터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깨거든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깊게 못 자고 계속 깨요. 계속. 보조기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게 보조기가 온몸을 다 휘감고 있거든요. 등에도 막 베기고 버클 여러 개 있고 막 이래서 밤에 엄청 깨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가지고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이거 꼭 얘기하려고 그랬다. 이게 쿨링 시트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광추. 애기들이 몸에 열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애기띠를 한 채로 아기를 재우면 이 엄마 열이랑 애기 열이랑 만나면서 애기 몸이 진짜 뜨끈뜨끈해져요. 막 퇴열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하면은 훨씬 덜 더워해요. 사랑이가 자니까 더 조용한 방으로 가서 보조기 얘기를 해봅시다. 아,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사랑이는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고관절이 지금 비대칭이고 오른쪽이 탈구 위험이 있는 상태예요. 각도가 이제 정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관절의 각도가 정상이 아니어서 이대로 계속 성장을 하면 고관절이 탈구가 될 수 있고 고관절을 교정할 수 있는 교정기를 착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교정기가
이제 다리, 아기 다리를 이렇게 개구리 자세로 완전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라서 사랑이가 정말 정말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적응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온 거고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거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병원에서 봐주신 선생님께서 약간 고관절 비대칭이 있는 것 같다.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대학병원 예약을 잡아서 검사를 받았어요. 초음파를 받았는데 조금 정상은 아니긴 한데 이 정도면 크면서 자리가 잡힐 수 있으니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검사를 받으러 간 건데 교정기를 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차게 된 거고 사랑이가 처음 교정기 찼을 때는 너무 많이 울고 토하고 침도 엄청 많이 흘리고 저도 같이 울고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아기들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기들은 정말 적응력이 빠르더라고요. 지금 단계까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커뮤니티에도 이제 유튜브를 고정적으로 원래는 일요일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젠 고정 업로드를 못할 것 같다라고 사랑이 고관절 교정기를 해야 된다라고 글을 올렸었잖아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때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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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보이시죠? 이렇게 아기띠를 해서 아기를 안으면 아기 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고관절을 교정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뭐다? 아기띠를 하는 게 아기의 고관절 교정에 좋다. 사랑이한테 좋다. 오히려 병원에서 아기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요즘 아기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 아기띠 하고 집에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100일 지나면 밖에 데리고 나가도 되니까 사랑이를 요즘 아기띠 한 채로 밖에 데리고 나가고 있어요. 남편이 아기띠를 하고 사랑이 재우고 저희는 막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쇼핑하고 밥 먹고 물론 남편이 아기띠를 막 하고 있으니까 어깨가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체력이 엄청 많이 소진되고 이렇기는 한데 솜이 데리고 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저희 네 가족이 밖에 시우치에 갔다 오면은 너무 기분 전환되고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남편이 아기띠 한 채로 남편이랑 저랑 외출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임신했을 때랑 역할이 뒤바뀐 느낌이라서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오빠가 임신을 해서 나가는 느낌? 아기가 이제 점점 크고 크는 단계잖아요.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 그게 육아인 것 같아요. 사랑이가 자는 김에 또 소개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거는 베이비비온 아기띠거든요. 아기를 든 채로 이 버클을 채워야 되잖아요. 울 때 아기띠를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버둥거리는 아기를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버클을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버클 채웠다 풀었다 하는 게 편한 제품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되게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이런 똥손한테도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포근의 제품이거든요. 포근의 아기띠인데 세탁을 해서 지금 말리고 있는 거고 이건 왜 샀냐면 지금 쓰고 있는 베이비변 아기띠를 제 몸에 맞게 사이즈를 다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남편이 쓰면 또 사이즈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하나로 추가를 더 샀어요. 남편용으로. 포근에도 엄청 유명한 거예요. 아기 엉덩이를 받칠 수 있는 쿠션이 있는 제품인데 이 쿠션 부분이 엄청 안 마르는 거예요. 이 짜면은 물이 주룩주룩 나와가지고 밑에 잘 마르라고 지금 제습기를 틀어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마른 것 같다. 이거 이틀 동안 말린 것 같아요. 날이 좀 흐렸어가지고 햇빛 쨍쨍할 때 말렸어야 되는데 아그 이렇게 차고 있어요. 보조기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이거 떼졌다.
움직이다가 지금 기지개 막 하다가 이게 풀러졌는데 이렇게 개구리 자세로 다리를 벌려놔야 되는 자세예요, 보조기가. 어이구, 이것도 풀어졌네. 보조기가 지금 사이즈가 좀 잘못 맞춰진 건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풀어져요. 이렇게 여기도 다 차고 있고 뒤에도 이런 버클이 똑같이 있어서 등 뒤에가 엄청 백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이 날카롭거든요. 이런 부분이 날카로워서 꼭 바지를 입혀야 돼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진짜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동요를 정말 매일매일 엄청 많이 불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요를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엽고 제가 어떻게 알아듣는다는 걸 깨달았냐면 사운드북이 있거든요. 아기들 들려주는 사운드북에 동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동요 중에서 제가 불러줬던 동요가 나오면 엄청 빵끔빵끔 웃고 처음 불러주는 동요가 나오면은 되게 어리둥절한 표정 짓고 그래서 제일 최애 동요가 산토끼예요, 산토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가 요즘에 직수 거부를 해요. 이 모유를 지금도 지금 찌글찌글 엄청 하는데 모유를 거부하는 거를 이제 직수가 직접 수유하는 거거든요. 유축해서 먹이는 거 말고 직접 수유하는 걸 직수라 줄여서 얘기하는데 계속 찌글 때 직수를 거부해요. 사랑이가 이제 모유랑 분유랑 같이 먹이는 혼합 수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유는 되게 쉽게 나오는데 모유는 엄청 막 이마에 삐질삐질 땀이 날 정도로 세게 빨아야 나오는 거라서 아기 입장에서 모유랑 분유랑 같이 먹이면은 모유가 굉장히 힘들게 먹는 거, 분유는 쉽게 나오는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기 입장에서는 분유를 더 선호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가 지금 딱 그런 증상이어서 모유 먹일 때마다 요즘 이렇게 엄청 찡얼찡얼하거든요. 먹기 싫다고. 분유를 엄청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유 양이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끝까지 이렇게 안 빨아주면 모유 양이 줄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적으로 젖이 없어질 때까지는 단유할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은 지금 잘 먹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진짜 잘 먹어주는 거고, 아예 안 먹겠다고 아예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첫 수유 때도 그랬는데, 엄청 설득하고, 엄청 달래가면서 먹이고 있어요. 조금 더 나오는데? 조금 더 나오는데? 옳지, 어구 착하다. 어구. 어구 착하다. 아, 그리고 이 모유 먹일 때 자세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정기를 차면은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나와서 모유를 먹일 때는 교정기를 풀르고 먹어요. 선생님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풀러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모유를 먹일 때랑 응아 닦일 때랑 그리고 목욕시킬 때 수영할 때 요때는 교정기를 풀르고 그러고 있답니다. 아이고, 저게, 배냇물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하얘졌어. 배냇물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빠지고 이제 새 머리가 나는 건데, 요즘 엄청 빠져요. 그래서 여기 하얘진 거 너무 귀여워. 네. 그랬어. 뭐라 그랬어? 옳지, 그랬어. 딸깍했다. 재밌는 소리가 나다. 아, 그랬어. 딸꾹이가 나왔어. 딸꾹이가 나왔어. 이제 한 손으로 분유 타기 달인이 됐습니다. 이제 사랑이가 거의 8kg가 다 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엄청 8kg처럼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 원래 분유 수유할 때도 엄청 노래 불러주고 말 걸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말안 걸어요. 왜냐면 이 시기가 오감이 엄청 발달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요즘 제가 수유할 때말 걸잖아요. 그럼 저를 쳐다보느라고 막말을 안 먹어요. 카메라가 있지? 카메라 보고 웃었어? 사랑해. 꽁꽁따기를 꽁꽁꽁꽁꽁. 침독이랑 태열이랑 같이 올라왔어요.
그그그그. 아, 흐흐. 개개개개개.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이거. 이거 화면 이거 보면 엄청 싱긋 웃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뭐야? 공을 잡아보세요. 공을 잡아보세요. 옳지, 잘 잡았다. 짜잔, 업그레이드된 베이비룸. 뭐가 엄청 많이 생겼죠. 저 소파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은 사놓고 사랑이한테 안 맞아서 안 쓰는 것들을 올려둔 거거든요. 이 담요는 소미가 가지고 놀던 담요라서 여기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지금 소미는 학교 놀다가 자고 있고, 일단 제일 큰 변화는 바로 이것이에요. 장난감 보관함을 샀어요. 뚜껑 없이 오픈이 돼 있어서 한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가지고 놀타임 때 바로바로 꺼내서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서도 화이트 계열의 좀 예쁜 그런 보관함을 찾았는데 이게 딱이에요. 그리고 가벼워요. 이게 가벼워가지고 이 밑에 매트가 눌리거나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형 러그는 목욕 지킬 때만 쓰고 있어서 여기 올려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꼬물꼬물 꼬물꼬물 쪼로로롱 산새가 노래하는 혼종구미가 살고 있었어요. 야호 랄라 노래 부르자. 야호 숲속의 아침을. 야호 랄라 귀여운 아기다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무라 파 꼬물꼬물꼬물. 어, 주름 했어 그 와중에. 맘마가 거의 안 나오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어, 배고파 배고파. 우리 애기 배고파. 엄마 얼른 맘마 만들자. 얼른 맘마 만들자. 맘마 만들자. 얼른 맘마 줄게. 맘마를 섞어보자. 맘마를 섞자. 덩글이가 여기 있네. 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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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글. 아이, 졸려가지고 이제 졸리다고. 이제 졸리다고. 저런, 그 사이에 빨래를 했습니다. 이불 빨래 했어요. 이불 빨래. 이불 빨래 왜 한 거냐면, 아니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는 모유를 하면 생리를 안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유하고 있는데 생리가 터졌어요. 진짜 신기한 게 출산하고 나서 처음 생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못했다 보니까 이불에 다 샌 거예요. 게다가 출산 후 첫 생리가 양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양이 엄청 많이 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빨간 게 너무 심하게 완전 물들어가지고 찬물로 손빨래 엄청 한 다음에 따뜻한 물에다가 지금 과산화수소 풀어가지고 담가놓은 거예요. 조금 덜 빠져가지고 사랑이 깨어났다. 몸살이 찾아왔어요. 와 진짜 큰일 났어요. 내일 사랑이 저 혼자 봐야 되거든요. 월요일이라서 모유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타이레놀을 두 알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거든요. 이부프로펜을 하나를 더 먹으려고요. 모유 때문에 끝까지 안 먹으려고 하다가 괜찮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이 정도 약 먹는 거는 모유 괜찮다라고 하는데 내일 그냥 아침 모유는 유축해서 버리는 걸로 하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픈 채로 아기를 보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잘 잤어. 아 예뻐. 아 예뻐. 맨날 늦어져서 핑크르르를 엄청 열심히 봐요. 이 핑크르르 원목이고 쨍한색 애기들이 좋아하는 쨍한 색감 아니고 이래가지고 안 좋아할까봐 그냥 이게 우리 보기에만 그냥 이쁘자고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잘 봐요. 잘 봐. 근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사길 잘했어. 이 원목 침대랑 너무 완전 찰떡궁으로 잘 어울리지? 찰떡궁으로 아 맨날 음성어 웃음으로 웃어요. 이게 너무 웃겨. 엄마 맘마 타올게. 맘마 만들어 올게요. 이거 보고 있어. 빙그르르 빙글빙글. 카메라랑 있었어? 안녕하세요 해보자. 있네. 하품. 보조기 풀 때마다 마음 아파. 보조기 풀면 너무 좋아해. 보조기 풀면 다리 쭉 뻗어. 아픕니다. 나 너무 엄마가 막 나와 저절로. 엄마가 된 다음에 엄마하고 저절로 나와. 나 댓글에서 서준맘인 것 같다고. 서준맘 보는 것 같다고. 엄마가 되니까 레알 엄마가 나오고 있어. 막 혼잣말 엄청 하고 혼자 노래 엄청 부르고. 슈슈슈슈 시야 달아줄게. 시야를 갈고 맘마 먹자. 시야를 갈고 맘마 먹자. 꽁꽁꽁꽁꽁꽁꽁꽁. 엄마 머리 쥐어 뜯기니까 머리 한번 다시 묶을게요. 단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유 수유를 하는데 젖이 안 나왔었잖아요. 원래 아침에는 모유가 좀 많이 차거든요. 왜냐면 밤새 수유를 안 하니까 아침에는 가슴이 땅땅해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안 땅땅한 거예요. 말랑한 거야. 와 이제 단유기를 내가 들어섰구나. 그리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번 주 주말에 아기 낳고서 처음으로 친구 만나요. 그동안 모유 수유를 하니까 제가 집을 못 떠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못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가 잠을 토끼 잠을 자니까 집으로 누구를 초대하기도 미안하잖아요. 아기는 30분마다 계속 우는데 누구를 어떻게 초대하냐고. 주말에 남편한테 맡기고 처음으로 친구 만나러 간다고. 진짜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나 아까 진짜 서준맘 된 것 같아. 근데 저 서준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아기 시점 영상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랑이가 저걸 보고 이런 느낌이겠구나, 나를 보고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은 엄청 잘 보거든요. 근데 서준맘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기분 좋았어. 육아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빠한테는 어떤 느낌이냐. 근데 남편이 너무 진짜 200% 공감될 만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이민을 가서 죽을 때까지 평생 원래 살던 나라로 못 돌아오는 그런 이민을 가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완전 모든 게 다 아기 위주로의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너무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너무 예뻐. 만족도가 높아요. 만족도가 높은데 내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거지. 내 손가락 만지고 있어 지금. 아, 아기 예쁜 옷 선물도 많이 받고 저도 아기 예쁜 옷 몇 개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보조기 차느라고 그 옷들 못 입어가지고 보조기 차는 동안 아기는 금방 크니까 그 옷들 못 입을 것 같은데 아니, 보조기 벗기고 사진만 딱 찍고 보조기 다시 채우고 그래야겠다. 하루에 보조기 3, 4시간은 풀러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오, 그 맘마가 나왔어? 쪼로로롱 산새가 강한 숲속 부서 아기 다람쥐도 두 귀를 쫑긋쫑긋 펭귄은 이렇게 보조기 차고 놀아보자. 엄마가 새로운 장난감이 사놨어. 조롱조롱 거미줄에 새 장난감을 샀거든요. 3주 기다린 장난감인데 방울방울방울방울 이를 보세요. 방울방울방울 찢어봐보세요. 방울방울방울이 방울 카메라를 보고 있어. 슈퍼맨 자세 할 거예요. 슈슈슈슈슈슈슈슈 슈퍼맨 쭉쭉쭉쭉쭉쭉 슈퍼맨이 나옵니다. 사랑이가 슈퍼맨 뒤집기를 못하거든요. 아직 하긴 하는데 슈퍼맨 목에 힘이 없어서 슈퍼맨 제대로 못해가지고 목 힘 길러주는데 이 자세가 엄청 좋대요. 이 풋볼 자세가 이렇게 놀아주는 게 애기도 좋아하고 대근육 길러주는데 좋다고 해서 사랑이의 발달을 위해서 오늘 낮잠을 왜 이렇게 잘 잤어? 우리 애기? 어제 낮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낮잠을 3번 자는데 3번 다 40분씩 밖에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낮잠 지금 두 번, 첫 번째 낮잠 2시간 반 자고 두 번째 낮잠 1시간 반 자고 응, 할 말 있어. 오늘 낮잠을 엄청 잘 자고 싶어요 지금. 오늘 소방 훈련한다고 밖에서 삐리릭 소리 하루 종일 나네. 짜잔! 이걸 이렇게 먹는 거야? 사과. 사랑이 한 달 있으면 이유식 시작하거든요. 이유식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먹는 거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너랑 똑같이 생겼어. 이 꼬부기가 너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옳지 잘한다. 오, 했다. 근데 딱 한 번 성공하고 그 뒤로 안 했거든요. 아이 힘들어. 아이고 잘하네. 오 이제 할 줄 알아. 이제 할 줄 알아. 아 이제 혼자 하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못했잖아. 말을 못하게
먹어보는 치킨 맛초킹 살짝 질려가지고 후라이드인데 그냥 후라이드보다 좀 더 짭짜름한 후라이드? 낳고 처음으로 친구 만나러 외출합니다. 처음으로 혼자 하는 외출. 정말 감동적인 날 아닙니까? 모유수유를 하니까 그동안 외출을 못했거든요. 모유수유의 엄청난 단점. 제가 이제 단유기를 걷고 있잖아요. 완전 단유는 아닌데 아침 첫 수유만 수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밖에 어머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봐주시고 계시고 약간 눈물 날 것 같다니까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화장은 안 했어요. 왜냐면 지우기가 귀찮으니까. 바로 와서 육아무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촌이 기억하시나요? 촌이? 이거 사랑이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가끔 화장대 구경시켜줄 때마다 촌이 보여주려고. 한 번 해내시면 좀 느끼하실 수 있어서 기호에 맞춰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세 가지 리필 가능하시고요. 드시다 부족하시거나 근데 식량이 없으니까 단단지가 다 없으면 그러니까 배 안 고파하다가 진짜 맛있어. 이거 사고 처리 어떻게? 아 알았어. 차 박살 났어. 아 알았어. 응. 어. 보험사 명함 받았어. 응. 아 나줘. 이거 저기 내일 사고 번호 안 오면은 여기로 연락. 내일 온대. 어 내일 온대. 내일까지 지금 저기 늦었으니까 내일 준다 그러지? 어 늦어서 그래. 어떻게 알아? 택시는 완전 신호 지켜서 가고 있는데 정신이야 진짜. 응. 택시 아저씨 완전 욕했어. 짜자자잔. 이게 뭐냐면 뉴 옷이에요. 며칠 잠깐만. 이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입혔어요. 이거 외출복으로 어디 나갈 때 입힐라 그랬는데 보조기를 차고 있어서 예쁜 옷 못 입거든요. 이런 위에 바지가 있는 옷을 입어야 돼가지고 예쁜 옷을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지금 사진용으로 그냥 잠깐만 입힌 다음에 사진 얼른 찍고 다시 벗기고 보조기 다시 채우려고 이거 지금 한번 이거 잠깐 입히고 사진만 찍자. 딱 입어보자. 뭐라고 했어? 이거 입을 거야. 약간 썰스데이 아일랜드 애기 버전 같지 않아요? 여기 옷 이쁘더라고요. 애기 스타킹 진짜 귀엽지 않아요? 송이송 진짜 귀여워. 어떡해. 이렇게 예뻐. 엄마가 소파 위를 치워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얼굴 있으세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놨다고요. 바나나 차차 이거 애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아 예뻐. 어떻게. 아 예뻐. 여기 봐봐. 이게 뭐야? 촬영 너무 잘하세요 지금. 가까워진다. 토끼가 이한테 왔네. 토끼가.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작해. 사랑이 고관절 교정하고 있잖아요. 그거 검진 받으러 대학병원 가고 있어요. 병원이 되게 멀어가지고
한참 좀 가야 되거든요. 한 시간 좀 넘게. 근데 지금 막 잠들었어. 다리 귀여워. 파닥파닥 거려. 심심해서. 진료 보고 나왔어요. 진료 보고 나왔는데 다음 주에 또 병원을 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초음파랑 엑스레이 찍고 보조기 더 높은 단계로 아마 맞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와서. 그치? 다음 주에 맞춰주실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유하려고 젖병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가져갔던 젖병에다가 그냥 하면 되겠어. 내가 잘해주라고 얘기 좀 해줘. 가서 엄청 헤맬 뻔했는데 오빠가 저거 미리 해가지고 괜찮았어. 다섯. 베이킹 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안 하려고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걸로.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여보 고생했어 오늘. 그 저기 애기 나 지금 아기 때 하고 있을 때 가방 한 개 들어도 되거든? 아 싫어. 내가 그러지마. 싫어서 그래. 내가 싫어. 아유 왜 그러냐 진짜. 이거 볼게. 애기만 키워야 돼. 애기 된 사람은. 아 그 젖병 이걸로 바꿨어요. 닥터브라운 쓰다가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유식을 시작하면은 이 안에 부속품들 설거지할 자신이 없어서 좋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부속품 없는 젖병을 바꿨어요. 어차피 이제 배앓이 걱정할 때는 아니라서 시기가. 어 밖에 나가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쟁이. 아니 이제 발가락도 자기 발 잡고 물대라는데 이제는 보조기하고 있으니까. 아이 그런 생각 난 아 맞아 이런 생각 하지 말자. 하지 말자고. 우선순위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하자고. 제발. 젖병은 유명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딱히 이게 국민템이다 이런 건 없는 거 같고 그냥 맘카페에서 모융 젖병이랑 더블아트 거 얘기 많길래 그 중에서 더블 아니 모융 거 샀답니다. 맘마를 먹자 슈. 단유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단유 했다고. 근데 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됐어. 단유했습니다. 단유. 단유를 했다기보다도 단유 당했어. 당한 거 좀 이상하지. 사랑이한테 단유 당했어.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렸어. 어쩔 때는 근데 잘 물 때는 잘 먹고 안 먹을 때는 아예 안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젖을 물리다 보니까 젖 양이 점점 줄는 거예요. 그렇게 젖 양이 줄니까 젖을 물리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잔유가 되었다는. 다녀와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 있죠 진짜. 이제 아기한테 제가 계속 붙어있지 않아도 되니까 또 이제 남편 쉬는 날에도 제가 모유를 하니까 아기한테 어쨌든 계속 붙어있어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남편 오빠 쉬는 날 내가 하루 종일 통으로 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 하고 있었어. 그런 날 있어야지. 내가 빵 터져. 남편이랑 얘기하다 빵 터졌는데 같이 따라 웃어가지고 너무 웃기네. 아니 지난번에 영상에서 댓글에서 사랑이 웃는 그 입모양이 이웃집 토토로 입모양이 컸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엄청 빵 터졌잖아 진짜. 이웃집 토토로 어떻게 생겼더라? 검색해봤는데 오늘 찾기 사골. 이 구도로 밥 먹는 건 처음이네. 주방이랑 가까운 식탁 자리라서 맨날 그냥 동선을 최소화하고자 여기서 먹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의미구나. 몰랐어? 나 그래서 맨날 여기서 먹잖아. 나는 왜 나 애기를 베이비룸에 넣어놓고 관찰하면서 먹고 싶어. 맞아. 애기가 보이는 자세이기도 하고 위치기도 하고. 여러모로 최적의 장소네. 굶다 먹으니까 더 맛있어. 원래 금식하고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 아기가 자는 동안 얼른 언박싱을 찍겠습니다. 박스가 더러우니까 요즘은 박스는 그냥 그때 버리고 영상에 언박싱 하려고 이렇게 박스만 버린 채로 모아둔 거예요.
이거 다 이유식, 이제 이유식 시작할 때라서 이유식 용품들을 산 거랍니다. 언박싱이면 박스를 제거하는 게 언박싱이잖아. 오늘이 사랑이 165일인데 이유식을 180일 전에는 최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식 시작하려고 이유식 책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유식 재료들 싹 주문을 한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이유식 용기다. 이유식 용기, 여기다 이유식 담는 건데 이런 실리콘 뚜껑이랑 세트인 걸 샀어요. 이 단점은 이 실리콘은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맞아. 그 더 오래 쓰긴 좀 힘든 게 있고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장기간 보관도 좀 어렵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가급적이면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쓰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이거 샀다고 올렸더니 그 선생님께서 자기로 된 이유식 용기 되게 좋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자기로 된 거 어떻게 생각해? 장점이 뭐야 자기로 된 거? 그리고 그리고 저 짜자잔 뭐가 어딨지? 어 여기다. 로크유 거 샀어. 이쁜 거 한 개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 용기에 담고 그냥 먹이는 게 엄청 제일 실용적이고 제일 편하긴 한데 또 가끔씩 예쁘게 찍고 싶을 때 그럴 때 예쁜 식기 있으면 기분 전환되고 좋을 것 같아서 요런 볼 인스타에서 많이 본 요런 이유식 볼 사료볼, 사료볼 같다고 짠. 이 색깔이 꼭 그렇게 황토색으로 사는 거야? 이거 노란색 이 식기 받침. 근데 이게 아니 제일 인기 많은 색깔이 품절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품절 안 된 걸로 그냥 산 건데 진짜 좀 그 되게 예쁜 노란색인 줄 알았는데 조금 아니 예뻐 그래도 아니 찜질방 색깔이 확실해. 어쨌든 이 받침이랑 이렇게 있는 인스타 감성 이유식 느낌. 그리고 로코유에서 이거 사다가 홀린 듯이 얘도 구입해버렸어. 이건 계획이 없었던 거야. 이거는 이유식 할 때 이제 턱받침을 꼭 해야 되잖아. 필수로. 턱받침은 베이비변이 제일 유명한데 이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냥 예쁜 거 또 하나 사봤어. 나는 애한테 양머리를 씌우자. 양머리? 왜? 홍토 찜질방 스타일이니까. 리본 턱받침. 핑크색 이런 걸로 살 걸 그랬나? 그러니까. 스웨덴에 살짝? 좀 더 귀엽겠다. 근데 나한테도 맞겠는데? 나한테 이렇게 작아. 너 내가 이거 좀 징그럽다. 뭐가 징그러워? 원래 이거 애기들이 하면 되게 귀여운데. 아 이거는 타이니 트윙클 식판이야. 그러니까 나는 토핑 이유식 할 거고 토핑으로 주는 재료 단독으로도 줘서 재료 본연의 맛도 느껴보게 할 거고 이렇게 섞어서도 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 근데 그러려면 식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런 볼보다는 식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기가 먹는 거 봐가지고 자기 나중에는 자기 주도식 이것도 좀 섞어볼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려면 식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트리트랩이 흡착이 잘 안 된대. 트리트랩 그 식판이. 근데 여기 거는 트리트랩에도 흡착이 잘 된대. 그치. 요 코랄색이 식욕을 돋군다고 코랄색으로 사봤습니다. 그럼 당근은 식욕을 돋궈야 되잖아. 날카로운 분석이고 여기 이렇게 흡착이 되는 이게 있어. 그리고 투데코 채망 이것도 국민템. 근데 이거 채망이 필요 없기는 해. 요즘에는 많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 그 뭐지? 질감을 높여 먹이는 게 추세라서 채망이 국민템인 이유가 뭐지? 또 이건 실리콘 스파츌라. 퓨어코마치 칼. 이유식 하면은 무조건 퓨어코마치 칼이 국민템이라고 퓨어코마치 칼을 샀어요. 이거 고기용, 이거 채소용. 그리고 이제 이유식 시작하면 물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대꺼 이 접종이 아니라 이제 빨대로 뭔가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연습을 좀 해봐야지. 대박이죠 진짜. 이게 완전 국민템. 애들은 빠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물이 나온대요. 아 이건 뭐지? 아 이제 이유식하면은 큐브를 얼려야 되거든요. 이유식 큐브를. 그 얼리는 실리콘 통. 이 큐브도 컵 있게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 말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된 게 좋대. 냉장고 자리 차지 많이 안 하고 공간을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어서. 6구짜리 4개를 샀어요. 4구짜리 말고. 턱받침. 이 실리콘 턱받침을 아기가 거부할 수도 있대. 이게 좀 무겁거든 사실. 무게감이 사실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 방수천으로 된 턱받침이 좋다고 하더라고. 턱받침을 준비 많이 하셨네요. 턱받침이 귀엽다고 생각하는구나. 턱받침 완전 로망이야. 귀엽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많이 샀잖아. 이유식 하면은 나는 턱받침이랑 헤어밴드가 완전 로망이었거든. 헤어밴드? 짠.
이는 떡받침인데 이거 진짜 예쁜 거야. 이제 빨대컵을 샀으니까 빨대 세척솔. 이거 난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의 빨대 세척솔 처음 보잖아. 이건 국민템은 아니고 저 빨대컵을 샀더니 얘가 추천 때문에 뜨더라고. 그리고 이유식 수프는 뭐 국민템이 너무 많더라고. 유명템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리첼 거를 사봤어. 일단은 이거를 써보는 걸로. 그리고 수프는 이것도 샀어. 자기주도식 스푼이라고. 보솥 같다. 이런 스푼인데 이유식 먹을 때 이렇게 손에 쥐어주려고. 애기는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콱 들어가서 목에 걸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간에 걸리지 말라고 이런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기주도식 이유식 할 때 쓸 수도 있고 그 전에는 그냥 이유식 먹을 때 손에 쥐어지는 용으로. 여기다가 이유식 큐브를 얼린 다음에 다 얼었으면 그 얼린 거를 빼가지고 이 글래드 매직 랩으로 싸가지고 요 김밥통에다가 보관을 해서 얼려두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냥 큐브 이 틀에다가 계속 얼려서 보관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귀찮게 다 빼가지고 랩에 싸가지고 통에 보관을 할까, 그게 의문이어가지고 찾아봤는데 큐브에다가 보관하면 밀폐가 잘 안 돼서 냉장고 냄새도 뵐 수 있고 위생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좀 귀찮더라도 좀 더 완벽한 방법을 한번 해보고자 글래드 랩 다 이걸 쓰시더라고요. 이유식 쌀 때. 좋다. 그래서 매직 랩에 싸가지고 스티커 예쁘게 붙여가지고 보관하시더라고. 나도 그게 딱 맞네. 그런 예쁜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가서. 물론 이러다가 힘들면은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포기하면 편하니까. 이제 전자기가 나왔습니다. 핸드믹서 샀어요. 핸드믹서. 핸드믹서가 유식할 때 좋은 이유가 갈 때 이제 입자를 입자 굵기를 조절하면서 갈 수가 있어가지고 얘들은 이제 완전 미음 먹다가 점점 입자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성인이 먹는 정도의 입자를 결국 먹는 게 이유식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믹서가 이유식 입자 조절하기에 애기의 맞게 이유식 입자 조절하면서 갈기에 믹서기보다 얘가 더 좋다 그래서. 그리고 이유식 마스터기를 사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식 마스터기 단점을 리뷰하는 영상들을 몇 개 보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일단 마스터기 없이 해보자. 힘들면 사, 힘들면.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짜자자자자자 이유식 관련된 그 식기나 뭐 이런 게 늘어나다 보면 보관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하다고. 그래가지고 좀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으면 이거 있으면 괜찮다 그래서 이유식 보관 용기 이거 있으면 뭐 꿀템이라고. 이건 어떻게 닦아야지 좀 저기 고시면 되더라고요. 소독해야지 뭐. 소독이 약품으로. 소독이 약품으로 그죠? 짜잔. 찜기 샀어요. 찜기. 자주 찜기. 찜 냄비 하나 있어야 돼가지고 샀고 민주쌤 유튜브에서 추천해주셔가지고 샀어요. 오늘이 5월 14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동안 영상을 너무 못 올려서 영상이 많이 밀려있었는데 오늘 촬영한 것까지 내일이나 모레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이 거의 1시간짜리 초초 장편 브이로그가 될 것 같은데 올릴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이번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남편 분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남편이 육아에 더 참여하려고 일을 좀 줄였거든요. 제가 또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 몸이 너무 망가지고 체력이 너무 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도 그걸 더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사랑이를 봐주는 날에는 아예 방에서 온전히 쉬기 위해서 솜이 시애츠 탈 때 빼고는 침대에 완전 그냥 녹아있거든요. 그렇게 쉬느라고 남편이 쉬는 날 제가 촬영을 안 해 서 그렇게 서로 교대로 육아를 하느라고 남편의 분량이 없네요. 그런 것도 아쉬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사랑이 교정기 차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일 모레 또 병원을 가서 초음파를 받거든요. 보조기를 새로 더 빡센 걸로 맞춰올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보조기에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또 미션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저는 괜찮은데 저는 얼마든지 사랑이가 울고 그래도 케어해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가 너무 힘들까봐 병원 가서 어떤 결과를 듣고 오게 될지.